잠언 6장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 내 아들아, 만약 내가 내 친구를 위해 담보를 세우거나 만약 남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너는 내가 한 말로 덫에 걸린 것이요 네가 한 말에 스스로 잡히게 된 것이다. 내 아들아, 네가 내 친구의 손에 잡혔으니 너는 내 이웃에게 가서 겸손히 간청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너 자신을 구하여라.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들은 장군도 감독도 통치자도 없는데 여름에 먹을 것을 저장해 두고 추석 때 양식을 모은다. 너 게으름뱅이야. 넌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눈좀 붙이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자자 하다가 가난이 강도처럼 내게 이르고 빈곤이 무장한 사람처럼 이르게 될 것이다.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은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을 서로 신호를 한다. 또 그들은 마음에 심술이 있어 계속 악한 일을 꾀하며 싸움을 부추긴다. 그러므로 재앙이 한순간에 그들을 덮칠 것이며 그들은 갑자기 파멸돼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그분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일곱 가지가 있다. 곧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는데 빠른 발, 거짓말을 쏟아붓는 가짜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이다. 음행에 대한 경고.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네가 다닐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가 잘때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요, 네가 깨면 그것이 너와 말을 할 것이다. 이 계명은 등불이요, 이 율법은 빛이며 가르침 있는 구지람은 생명의 길이니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외간 여자의 아첨하는 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내 마음에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여자가 눈짓으로 너를 흘리지 못하게 하여라. 장녀는 내게 빵한 덩이만 남게 하고 음란한 여자는 내 귀한 목숨을 빼앗아간다. 불을 뿜었는데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뜨거운 숯불 위를 걷는데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녀를 건드리는 사람은 죄 없다고 할수 없을 것이다. 도둑이 굶주려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했다면 사람에게 멸시받지는 않으나 그가 잡히면 자기 집에 모든 물건을 내놓아야 하리니 일곱 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나 여자와 간음한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것 자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것이다. 그는 상처를 받고 망신을 당할 것이요 그 수치가 결코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질투가 남편의 분노를 일으키니 그가 원수를 갚는 날에는 용서가 없을 것이다. 그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 않을 것이요 네가 아무리 많은 선물을 주더라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잠언 7장 음란한 여자에 대한 경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내 속에 간직하여라.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잘 살게 될 것이니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 넣어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통찰력을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것이 너를 외간 여자에게서 말로 아첨하는 이방 여자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내집 창문에서 창살 틈으로 내다보니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 지혜 없는 청년이 내 눈에 띄었다. 그가 모퉁이 근처길로 내려가 그 여자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때는 어스름할 무렵.
날이 저물고 밤에 어둠이 내릴 무렵이었다. 그때 한 여자가 창녀의 옷을 입고 교활한 속셈으로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이 세며 그 발은 집안에 있는 적이었고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길모퉁이마다 숨어서 기다린다. 여자가 그 청년을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집에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오늘에서야 내 서원을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맞으려고 나왔고 그토록 당신의 얼굴을 찾다가 이제야 만났네요. 내가 침대를 이집트의 문이 넣은 천으로 씌워 놓았고 또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려 놓았지요. 와서 우리 아침까지 깊은 사랑을 나눠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즐겨요. 남편은 멀리 여행을 떠나서 집에 없고 돈지갑을 두둑히 채워 가지고 갔으니 보름이 돼야 집에 올 거예요. 그 여자가 온갖 사탕 발린 말로 그를 유혹하고 그 입술에 꼬드기는 말로 그에게 떼를 썼다. 그가 단번에 그 여자를 따라갔는데 그 꼴이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바보가 족쇄에 매이러 가는 것 같고 화살이 간 찌르기를 기다리고 새가 자기 목숨이 걸린 줄도 모르고 덫으로 날아드는 것 같았다. 그러니 내 자녀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마음이 그 여자의 길로 기울이지 않게 하고 그 여자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 때문에 상처나서 쓰러진 사람이 많다. 그 여자로 인해 죽임당한 힘센 남자들이 참으로 많다. 그 여자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니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잠언 8장 지혜가 부르는 소리.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통찰력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길가에 높은 곳, 길이 만나는 지점에 지혜가 서 있다. 성으로 들어가는 문옆그 입구에서 지혜가 부르짖는다.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너희 아둔한 사람들아, 지혜를 얻으라.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통찰력을 얻으라. 잘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을 말하고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을 말할 것이다. 내 입술이 악을 너무나도 싫어하니 내 입이 진리를 말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의로우니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아주 분명한 말이요, 지식을 찾는 사람에게는 옳은 말이다. 은이 아니라 내 훈계가 받아들이고 순금보다는 지식을 받아들이라. 지혜가 루비보다 귀하고 너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살며 재치가 있고 창의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함과 거만함, 악한 행실과 고집이 센 입을 싫어한다. 조언은 내 것이요, 온전한 지혜도 내 것이다. 나는 통찰력이 있으며 힘이 있다. 나 때문에 왕들이 통치하고 방백들이 의로운 법을 만들 수 있다. 나 때문에 왕자들과 귀족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세상의 재판관들도 옳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다. 그렇다. 든든한 부와 의가 내게 있다. 내 열매는 금보다 아니 순금보다 낫고 내가 거둬들이는 것은 순은보다 낫다. 나는 의의 길로 다니고 공의의 길 가운데로 걸으며 나를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상속받게 해 그들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그 사역이 시작될 때 여호와는 이미 나를 가지고 계셨고 나는 영원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다. 바다가 없었을 때, 물이 넘치는 샘이 없었을 때 내가 이미 났으니 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 언덕이 생겨나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그때는 그분이 땅이나 들이나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흙도 만드시기 전이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마련하실 때 그분의 깊은 물의 표면에 수평선을 표시할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분이 저 위에 구름들을 만드시고 깊은 샘이 솟아나게
하실 때 그분이 또 바다의 경계를 정해 물이 그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실 때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바로 그분 곁에 있는 장인이었다. 내가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세상에 살 만한 공간 안에서 즐거워하고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했다. 그러니 오, 내 자녀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도를 잘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듣고 지혜롭게 되라.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내 눈을 지켜보고 내눈 기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구든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찾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죄 짓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는 것이니 나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잠언 9장 지혜와 어리석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깎아 만들고는 짐승을 죽여 고기를 마련하고 포도주를 잘 빚어 상을 차렸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자기 여종을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여종은 그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 여기로 오너라. 그리고 지각이 부족한 사람에게 말했다. 와서 내 음식을 먹고 내가 만든 포도주를 마셔라. 네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러면 살 것이다. 지각 있는 길로 가거라. 냉소적인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을 꾸짖는 사람은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 냉소적인 사람을 꾸짖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지도 모른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여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가 배우는 게 많아질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내 옆에 있으면 네가 사는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수명이 몇배 늘어날 것이다. 네가 지혜롭다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요, 네가 거만하다면 그 거만은 너를 해롭게 할 것이다.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지각이 없어 아무것도 모른다. 그녀가 자기 집문 앞에서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앉아 자기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어리석은 사람은 이리 모두 이리로 오라 한다. 지각 없는 사람에게 그녀가 말한다.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맛있다. 그러나 지각 없는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그곳에 드리워져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여자를 찾아온 손님들이 지옥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모른다. 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어리석은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근심을 안겨준다. 악인의 보물은 아무 유익이 없지만 의인은 죽음에서 사람을 구해낸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욕심은 내던져 버리신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요하게 된다. 여름에 곡식을 거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요, 추수 때 잠만 자는 사람은 망신스러운 아들이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고 악인의 입에는 폭력으로 가득하다. 의인은 그 이름까지도 칭찬을 들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잊혀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들이지만 말만 많은 바보는 망할 것이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지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엔 드러난다. 눈을 흘기는 사람은 근심하게 하고 말만 많은 바보는 망할 것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분별력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고 분별력 없는 사람의 등에는 회초리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쌓고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부자의 재물은 자신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망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못 얻은 것은 죄에 이른다.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길에 있어도 꾸지람을 거부하는 사람은 길을 잃게 된다.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사람과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쉽지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모자라 죽게 된다. 여호와는 복을 주셔서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지만 그 복에 다른 근심을 함께 주지 않으신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지혜에서 기쁨을 누린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던 일이 덮칠 것이요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폭풍이 휩쓸고 가면 악인은 없어지지만 의인은 영원히 굳게 서 있을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있어서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수명이 길겠으나 악인의 연수는 짧아질 것이다. 의인의 소망은 기쁨이 되지만 악인의 기대는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의 길이 의인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파멸이 될 뿐이다. 의인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나 악인은 그 땅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불러오지만 못된 혀는 잘라질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하는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못된 것만 말한다.